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DPC 되겠고요. 코드번호 026890 되겠습니다. 오늘 4월 22일 오후 2시 23분 지나고 있고요. 현재 뭐 0.9% 정도 빠져가지고 15,900원 선 유지하고 있네요. 자, 뭐 기본적으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DPC를 생각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를 것 같아요. 아유, 농담이고. 네, 좀 편하게 접근해 볼게요. 그냥 정말 행복회로를 돌려보자면, 자, 큰 하락 이후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횡보라인 그려주죠. 횡보라인 그려주고 수급 조금씩 들어오다가 크게 상승력 한번 나왔습니다. 13,000원에서 20,000원대까지 나와주고 다시 조금 빠지는 모습 나왔거든요. 근데 상승폭에 비해서 하락폭이 엄청 크다, 뭐 이게 아니라 그래도 중간 가격 정도는 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버텨준다는 건 이쪽 매물대를 찾아가겠다는 움직임이 여기에 실린다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까지 빠졌으면 이걸 다시 찾아가려는 힘보다는 그냥 이게 이익 실현 와중으로 그냥 버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사실 한 17,000원 선에서 버텨주면 제일 베스트긴 하거든요. 그거보다 좀더 내려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어제도 엊그제도 이렇게 상승폭 좀 나와줬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냥 보합권 정도 있었는데 증시가 조금 더 빠지거든요. 이게 인도 코로나 때문인지, 지금, 인도 코로나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지금 인도에서 코로나 1일 확진자가 31만 명, 세계 최다 기록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인도가 이렇게 뭐, 인도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조금 이렇게 정비가 잘안돼 있죠. 그럼 마스크를 과연 쓸까 싶은데 어쨌든 좀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긴 하네요. 그러면서 좀 빠지고 있고, 뭐 이게 세계 2차 팬데믹의 어떤 두려움 이런 것도 좀 야기할 만한 큰 수치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DPC 관련해서는 저는 뭐 좋은 모습 보일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면 이게 그랩 상장이라는 게그 계속해서 저는 조금 힘 실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힘 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랩 그 이유 자체는 뭐 그랩 상장, 이제 물론 상장하고 나서 좀 빠지고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랩을 상장이 되면 분명히 굉장히 큰 규모로 상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거의 한 40조 이상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싱가포르 본사를 둔 회사 가치가 160억 달러에서 396억 달러로 급증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이 정도면 저는 분명히 이거는 좀더 시세 줄수 있거든요. 이게 점점 현실화가 될수록 막상 이게 상장이 끝나버리면 뭐안 좋은 모습 보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상장 전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 좀더 실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그 창투사들 움직임이 좀안 좋아서 그런지 특히 DSC 인베스트먼트랑 같은 움직임 좀 많이 보여줬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창투사들 움직임만 너무 따라가다 보면 본래 재료를 잃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본래 재료는 어쨌든 그랩과 하이브 관련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좋은 모습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염두에 두시고요. 하이브 관련해서는 메타버스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뭐 실적도 양호하고 그리고 뭐 다른 MSCI 편입 가능성 굉장히 높아가지고 또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MSCI 편입될 가능성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또 DPC 시세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DPC 좀 꾸준히 살펴볼게요. 꾸준히 살펴볼 거고, 뭐 지금 매수해 놓으셨던 분들은, 만약에 이익 실현 안 하시고, 그대로 물려 있는 분들은 좀 승질 날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난 18,000원 선이나 이 정도 선까지는 상승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좀 꾸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AP 투자 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네이버에 AP 투자 연구소 검색해 보시면 그 용재난다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딱 들어가 보면요. 자, AP 투자 연구소 여기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라이브 되어 있죠. 무료 초청 종목 2021년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쭉 이렇게 1, 2, 3, 4, 5 밑에 있죠.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관련 무료로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 뭐 아침부터 아침 7시네요. 아침 7시부터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미국 증시, 뭐 다우, 나스닥 지수, 시황 같은 거다 설명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뭐 물가지수라던가 생산 물가지수의 상승률이나 국내 증시의 흐름과 강세 이런 것까지도 다 말씀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동시호가 상황도 다 말씀을 해 주시고, 자, 아침 9시가 시작이 되자마자 한세 예스홀딩스 그리고 아이진, 1차 목표가 손절가,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다두 종목 추천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무료 추천주 IG 1차 목표가 IG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여기 4월 10일 오늘이죠. 9월 9시 6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1차 목표가 달성 이후 상승 중 IG 수익 축하드립니다 까지 말씀 주시고, 그리고 한세에스 24홀딩스 또 1차 목표가 달성했다는 거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모두 수익을 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추격 매수 또는 많은 돈으로 따라하지 말라고도 되어 있죠.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이성 단타. 그러니까 하루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거기 때문에 손이 느리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관망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뭐 VIP 이벤트도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지금 시간대별로 꾸준히 다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 것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무료 추천 나갔던 거또 수익 달성했고, 이거 상한가를 달성했었네요. 저번 주 금요일. 네,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관련해서 혹시 내가 무료로 추천 종목 같은 거좀 받아보고 싶고 무료로 어떤 도움을 좀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김용재 소장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무료 추천 종목 혹은 뭐 이런 VIP 프로그램까지 전화해 보시고 또 좋은 조언,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